들뜬 마음을 갖고 양산에 왔는데요. 양산천과 황산공원에 이번에 피어있는 보라색 청류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아쉽게도 청류채는 지금 거의 져서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특히 양산천에 있는 청류채는 거의 다 져버려서 아쉽게도 올해 청류채는 이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나마 황산공원에 가시면 조금 남아있는 청류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그래도 보라색을 띠고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청류채를 보고 싶은 분들은 황산공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황산공원에는 입함나무랑 양귀비랑 수레국화까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양산에 방문하셨다면 황산공원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양산에서 다음으로 떠나볼 곳은 바로 법기 수원지입니다. 법기 수원지는 들어가자마자 있는 나무들이 너무나도 크고 거대해서 압도될 정도였는데요. 우리나라보다는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이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. 이게 가로로 찍으면 영상에 안 담기고 세로로 찍어야만 담기더라고요. 법기 수원지는 엄청나게 볼만한 게 있는 건 사실 아닌데요. 하지만 이 수원지 안에는 이런 나무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충분한 피톤치드를 느끼고 바로 옆에 물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이제 점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. 이 주변의 색깔들도 초록색으로 갈아입고 있어서 훨씬 더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법기 수원지였습니다. 그래서 양산에 방문하셨을 때 조용한 곳에서 힐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양산의 법기 수원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으로 양산에서 떠날 곳은 바로 홍룡폭포인데요. 이제 다가올 여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먼저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. 홍룡사에 주차를 하고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너무나도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웠던 날씨를 잊을 만큼 굉장히 좋았는데요. 폭포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하지만 이 주변에 가면 물이 굉장히 많이 튀어서 옷이 젖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코스들이 있어서 산책까지 하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양산에서 가볼 곳은 바로 임경대인데요. 임경대는 양산 끝자락 산 위에 위치하고 있고 양산의 팔경으로 꼽힐 만큼 굉장히 경치를 구경하기 좋은 곳이었는데요. 이것도 역시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고 계단을 내려가면 경치를 볼 수 있는 임경대에 도착하게 됩니다. 임경대는 접근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볼 수 있는 경치들이 시원하고 아름다워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. 주변에 흐르는 강이 또 더 시원함을 주고 있어서 이곳이 멋진 풍경에 포함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양산에서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곳인 것 같아요.
사실 이번 양산 소개는 제 생각과는 조금은 달랐지만 그래도 여유롭고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여행지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